아, 잘 이거를 그 어제 수업을 했는데 쌤이 깜빡잊고 촬영 못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좀 빨리 핵심만 할게. 하지만 빠지는 내용 없이 할 테니까 좀 스피디하게 하자. 자, 일단 5강 오늘 7개 나갈 거야, 7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유희열랑 스토리텔링 옆에다 놓고. 자, 1번 위에다 쓰고 문사 어휘 문법이고요. 자, 스토리 제목 써봐. 두 가지 종류의 뭐하는 방식? 칭찬하는 방식이야. 그치? 니네 그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할 때두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어. 첫 번째는 너참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다음 두 번째는 넌 역시 머리가 좋아. 자, 몇 번째 칭찬 방식이 더 좋을까? 첫 번째. 왜? 그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한대. 오케이? 근데 머리가 좋아. 이렇게 개인적 특성을 칭찬하면 애가 칭찬 못 받을까봐 나중에 어려운 일은 피한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칭찬 방식이 더 낫다. 그런 글이야. 자, 그러면 2번까지가 도입이거든요. 자, 읽어볼게. 자, 1번. 자, most parents love to praise their children.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죠. 2번. They usually adopt one of two styles of praise. 그들은 보통 두 가지 스타일의 칭찬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죠. 자, focusing이 나오는데 콤마 있고 ing 있으니까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대부분 뭐뭐 하면서의 뜻이야.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ing나 pp는 ing냐 pp냐 문제 나올 수 있지. 자, 분사 구문에서 이거 물으면 어떻게 풀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 오케이? 주절의 주어가 뭐죠? 얘죠? 누구야? 대기가. 부모들이죠. 그러면 부모들이 초점을 맞춰져. 맞추죠. 능동이지. 그래서 능동이면 ing. 이건 기본이야, 기본. 항상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either A or B가 나오죠. 자, A 보면 on what the child is doing.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뭐야? 아이의 행동, 과정이야. 쓸게. 자, 칭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아이의 행동, 과정이야. 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는 방식. 그다음 두 번째 봐봐. The child's personal characteristics. 그 아이의 개인적 특징에 초점 맞추는 거죠. 두 번째가 뭐야? 개인적 특징을 칭찬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3번 TS 쓰고, 읽고 빈칸, 스토리 빈칸. 자, 뭐 들어가? 동등하지 않다가 들어가겠죠. 스토리. 자, 보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데리아를. 이 다른 스타일의 칭찬은 자, are not equivalent.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요거 동등한. equivalent. 그다음에 are의 주어가 뭐야? 스타일들이야, 칭찬이야?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야 돼. 전명구는 앞에 명사 꾸며주지.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야 돼. 오케이? 칭찬의 스타일들. 그래서 스타일들이 주어입니다. 복수니까 are. 수의일치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상세한 서술이 나오는데, 자, 스토리 보세요. 4번, 5번은 요거에 대한 글이야. 요거 써. 빈칸에다가 행동, 과정을 칭찬하는 것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두 문장 읽고 빈칸.
자, 아까 얘기했죠, 쌤이. 거기 쓰자. 아이들이 더 열심히 뭐 하게 한다고? 노력하게 한다고. 자, 두 문장 볼게. When parents praise their children by telling them that. 부모들이 그들에게 that 이하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을 칭찬할 때, 자, them이 간접 목적어고, that절이 직접 목적어인데, that절이 몇개 나와? 요렇게 두개 나오지? 바로 쳐봐. 직접 목적어 one, two야. 자, 가운데 or 세모 치고. 봐봐. 자, and, or 양쪽에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 거. 구조 똑같지? 대절, 대절. 이걸 뭐라 불러? 구조상의 병렬 구조라 불러요. 구조의 병렬 구조. 또는 구조상의 병렬 구조. 오케이? 자, 병렬 구조는 항상 뒤에 게 중요한 거야. 이 뒤에 대잘 봐. 딴 거로 바뀌면 안 돼. 자, 보자. 첫 번째. 자, they're doing things the right way. 그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거죠? 행동.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을 칭찬할 때, The children tend to stick to a task and try harder.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과제를 stick to가 뭐니? 뭐뭐에 들러붙어 있대. 뭐야? 고수하다, 집착하다인데, 요거 유의어 있다. 유의어 1번 보세요. 자, stick to, 고수하다, 집착하다, 계속하다. 자, 똑같은 말 외우자. 뭐뭐에 매달려 있어. cling to죠. cling이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것도 집착이죠? 그 다음에 adhere to인데, adhere는 그냥 요 자체가 고수 집착하다야. 자, 그럼 봐봐. 아이들은 한 과제를 집착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When a task is difficult. 과제가 어려울 때. 그 다음에 5번. 뭐가 있어? 연결사가 있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연결사나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뭐 나와? 문산 나오는 거 알지? 앞뒤 내용 따죠. 연결사 나오면. 자, 요 연결사는 앞뒤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즉, 그쵸.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지. 왜 같아? 얘들아, 두 문장 다 요 칭찬 방식의 특징이야. 오케이? 똑같죠? 자, 보자. 즉, 과정을 칭찬하는 거야. 과정이야, 과정. 결과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자, makes the children want to work harder. 아이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and do even better. 훨씬 더잘 하고 싶게 만듭니다. 오케이? 자, make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니까 목적격으로 동사 원형 오는 건다 알고. 그 다음에 do도 밑줄 쳐봐. 앞에 and가 있다. 자, 문제에 밑줄 앞에 and나 or가 있으면. 문제에서 요 두의 밑줄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and가 있죠? 자, 앞에 and나 or가 있으면 무슨 문제? 병렬구조 문제 나온다 그랬어? 어떻게 푼다? 자, 밑줄은 동사나 준동사에 처해 있으니까 요 앞에서도 동사나 준동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이랑 모양을 서로 맞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두는 뭐랑 모양 맞춘 거지? 해석해봐. 그쵸? 훨씬 더잘 하고 싶게 만드는 거야. 이 want to에 이어져. 그래서 work랑 병렬 구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절대 makes에 맞추면 안 돼. does 안 돼. 오케이? 그쵸? 내용 똑같죠? 그래서 in other words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 봐. 6번, 7번은 이제 요 칭찬 특징이야. 자, 읽고 빈칸.
자, 요거는 다 읽고 불러줄게. 아, 일단 앞에 뭐 들어가? 이거 쓰면 돼. 개인적 특징. 보자. 연결사 있다. 또 문사비인데 반면에죠? 이거는 반면. 왜 반면에야? 왜 반면에야? 여기 봐, 여기 봐. 그치. 앞에는 요 내용이었지. 6번부터는 요 내용이야.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오케이? 자, 반면에 그런 개인적 칭찬이고요. Such A as B가 뭐니? 이거 오늘 많이 나와. B 한 그런 A죠. Such가 그런. 오케이? 그런 개인적 칭찬. 자, 뭐한 아이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하는. 자, 또 대절이 몇 개? 아까랑 똑같다. 대절 두 개. 5월 양쪽이 똑같지? 구조상의 병렬 구조. 첫 번째, 그들이 어떤 것을 잘한다. 그쵸? 이건 개인적 특징이죠. 두 번째, 그들이 매우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개인적 칭찬은, 자, may make them believe that. 그들이 that 이하를 믿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 여기도. make가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뭐 이거 너무 쉽다. 자, 대디야. And their abilities can be changed. 그들의 능력은 바뀔 수 없고요. 그리고 cause them to avoid harder tasks. 그들이 더 어려운 일을 피하도록 초래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자, 여기 cause는 뭐랑 병렬 구조야? 응? 앞에 end 있잖아. 뭐랑 병렬 구조야? 요 may에 이어져. make랑 병렬 구조가 되겠죠. 아, 이것도 노란색 하자. 오케이. 자, 요거 PP 안 돼. 그다음에 cause는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로 뭐 나오니? 할거 초래해, 한거 초래해. 할거 초래하지. 그러면 뭐 나와? 할 거면 투부 정사가 나오죠. cause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 정사가 나와. 자, 왜냐하면 they don't want to risk failing. 그들은 실패를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risk ing가 뭐야? 뭐뭐 할 위험을 무릅쓰다. 여기 ing야. 투안 돼. 자, 마지막. 그들이 자, something wrong, 잘못된 어떤 것을 얻거나 또는 자, perform a task imperfectly. 불완전하게 과제를 수행할 때 불완전하게야. They blame their lack of ability. 그들은 그들의 능력 부족을 탓한대요. 그쵸? 나는 머리가 나빠. 빡대가리야. 그런 거죠? 자, rather than realizing they can improve. 그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그래서 스토리 빈칸 뭐 들어가? 아이들이 어려운 과제 회피하고요. 잘못했을 경우 뭘 탓해? 능력 부족을 탓하겠죠. 오케이. 2번으로 간다. 아,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진도 안 나왔으면은 요거 읽고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좀 빨리 하느라고 읽을 시간을 못 주니까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읽고 들어. 알겠지? 모든 지문 다. 자, 위에 거 쓰시고요. 문사, 순서, 연결사, 어휘고요. 자, 스토리 제목 쓸까? 아, 뭐야? 치유라고 써. 치유. 단지 치료 그 이상의 것. 그다음 뭐야? 마음이 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인데, 보자. 여기 봐봐. 마음이 병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알지? 모든 병의 근원은 뭐야? 스트레스야. 그치? 그리고,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도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더 빨리 낫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대. 자, 옛날에는, 마음은 병에 영향을 못 끼치고요. 외부적 요인,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적 요인만 병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대. 쌤이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 게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2300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대. 2300년.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대. 오케이?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봐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로 잡아야겠지. 이걸 뭐라 그래? 치유라 그래요. 힐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외부적 요인만 건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큐어링, 치료라고 합니다. 구분 잘해. 오케이. 자, 2번까지 도입 읽어볼게요. Human beings have reached a level of development. 인간들은 발달의 수준에 도달했대. 자, where we realize that. 우리가 that 이하를 깨닫는 선행사는 레벨이죠? 수준에 도달했어. 자, where 관계 부사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which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자, which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ere는 관계 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그거로 푸는 거야. 자, 뒤에 보면 완전해. 오케이? 그래서 which 안 되고요. 대체 해봐. We often create our own illnesses.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병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발달 수준에 이르렀어. 이걸 깨달은 거야. 2번. 우리는 병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죠. Used to는 이거 뭐뭐 하곤 했단데 지금은 안 그런 거야. 오케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자, solely in terms of being attacked. 요거는 외워야죠. In terms of가 뭐니? 뭐뭐의 관점에서. 오직 공격받는다는 관점에서. 뭐에 의해서? By such external agents as bacteria and viruses. 또 such ASB야.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아, 다시 such ASB가 뭐라고? B와 같은 그런 A, B한 그런 A, 오케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만 공격받는다고 병을 생각했어, 옛날에는. 이거죠, 이거. 오케이? 이거 외부적이다. 내부적 뭐니, 내부적. 그러니까 internal 써보세요, internal. 이거 안 돼, 이 단어 중요해. 그 다음, 또 연결사 있으니까 이 문장 문사비야. 자,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자, 뭐와 뭐가 대조인지 봐봐. 아, 이거 똑같은 말 뭐야? 뭐로 바꿀 수 있어? 대조적으로, in contrast. 외워도 바뀔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해하게 되었대.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게 되다의 뜻이 있는 거 알지? 대디야, our ailments also have a basis in ou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우리의 병은 또한 우리의 심리적이거나 감정적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 마음이 병에 영향 끼친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앞에 내용은 요거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 맞지? 대조 맞지? 그래서 연결사 대조적으로. 아, 요거 괄호 쳐. 요거랑 또 밑에 연결사 뭐 있어? Instead. 요 두 개는 간격도 적절하니까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어요. 그 연결사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으면은 빈칸 채우기 안 나오는데 요거는 좀 간격이 적절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viewing disease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병을 보면, 이거 분사구문 뭐뭐 화면으로 해서 갈게. 병을 보면, 아, 그리고 아까 한 거 한 번만 더 하자. 요거 ing냐 pp냐 어떻게 풀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 주절의 주어가 위죠? 우리가 보는 거지. 보여지는 게 아니죠. 능동이야. 그리고 이 방식이 뭐니? 요거 때문에 문사. 이 방식이 뭐야? 앞문장 that 이야기했죠? that 이야. 마음이 병에 영향 끼치는 거. 오케이?
다음, 자, 우리는 더 이상 몸을 다룰 수가 없대요. 자, SF가 뭐니? 마치 뭐뭐처럼이고, 야, 일단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Even if는 뭐야? 맨날 하는 거야, 이거. 아, 심지어 아니라니까. 심지어는 그냥 even. Even if는 뭐야? 비록 뭐뭐 하지만, 두 번째 뭐야? 설령 뭐뭐 한다 해도, 안 되고요. SF는 뭐야? 마치 뭐뭐처럼인데, 요거 잠깐만 정리할게. 자, 필기해. 자, as, if 쓰고, if 대신에 though 써도 돼요. as though. 뭔 뜻이라고? 마치 뭐뭐처럼. 그러면 뒤에는 뭐뭐처럼이 나오지. 사실이야, 상상이야? 상상인데 어떤 상상이야? 어? 도윤쌤은 마치 자신이 잘생긴 것처럼 얘기한다. 현실은 도윤쌤 못생긴 거지. 그러면 뒤에는 현실과 반대되는 상상이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법? 가정법이죠? 자,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뒤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가정법 뭐니?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head pp가 나오면 가정법 뭐니? 과거 완료가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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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다르다. 위에 건 해석 어떻게 하니? 이건 내용이 현재인 거 알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내용이 과거니까 뭔 뜻이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자, 중요한 게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쓸 때는 무조건 뭐만 써? 뭘만 써? 워지 안 돼. 주어가 단수여도 약속의 약속. 그래서 it, were 이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이거 필기하시고요. 자, 이제 봐봐. 그러면 해석 시작. 마치 그것이 단지, 자, biomechanical 뭐니? 생체 역학적인 장치인 것처럼이야. 인 것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장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체역학이 어려우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자, by cutting out or replacing a broken part, 고장난 부분을 잘라내거나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생체역학 장치인 것처럼, 단지 몸을 다룰 수 없죠. 그쵸? 왜? 마음이 영향을 끼치니까. 이해되지? 그 다음, 자, 그 방식이 치료입니다. 그쵸? 어? 그 방식이 뭐야? 이거 이 문장 문사 별표처럼. 짧은 문장이 문사 더 많이 나와. 그 방식. 여기 봐봐. 이거잖아, 이거. 치료니까. 그러면 앞문장 전체가 아니죠? 어디야? 그쵸? SF 이하야, SF 이하. 요거를 받는 거야. That method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그 대신에 healing 나온다. 자, instead도 그 대신인데, 이것도 대조로 봐야 돼. 대조. 자, 앞에 curing이 나왔지. 요거랑 healing이랑 지금 대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신에. 문사. 자, 그 대신에 치유는 restores balance and harmony to all parts of our being.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 즉 여기 이거 대쉬, 즉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켜 주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오케이? 나 지금 스토리도 안 보고 계속 이거 하고 있네. 그 스토리 3번. 미안. 스토리 3번 TS고요. 뭐 들어가니 빈칸에. 심리적, 감정적. 오케이. 자, 계속 여기부터는 계속 힐링 얘기야. 힐링 얘기. 자,
자, healing goes to the source of disease. 치유는 병의 근원으로 들어가요. 자, probing the depths of our psyche.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서. 분사구문 바로 하자. 주어랑 능수동 따죠. 치유가 살펴보는 거죠? 능동이죠? ing. To ferret out the negative thoughts and beliefs, emotions and attitudes. 부정적 사고, 믿음, 감정, 태도를 ferret out이 뭐야? 찾아내다, 뭐 뒤지다.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there are the core cause of illness. 선행사가 뭐죠? 이거 다야. 이거 다 꾸며줘. 병의 핵심 원인인 부정적 사고, 믿음, 감정, 태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지막. 진정한 치유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let go of가 뭐야? 놓아버리다. 자, debilitating emotional habits. debilitate가 뭐니? 약화시키다죠? 이거 유효 있다. 유효. 자, 유효가 weak는 다 아는 거고 enfeeble 기억해. enfeeble 약화시키다. 우리는 약화시키는 감정적 습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 that we've clung to because of past woes. 과거의 woes. 고민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까 유유에서 한 거다. cling to가 뭐라 그랬어? 고수하다, 집착하다. 우리가 집착해왔던 약화시키는 감정적 습관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 과거 후회하는 게 병의 원인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요거 순서 중요하거든요. 순서 묶어봐. 순서 어딨냐. 3, 4 한 덩어리, 5, 6 한 덩어리, 7, 8 한 덩어리죠. 포인트 아까 했어. 포인트는 뭐야? 여기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5번의 그 방법. 이거 뭔지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3번 간다. 자, 역시 또 안 읽어봤으면 이거 정지 버튼 누르고 읽어봐. 자, 보자. 이거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위에 거 쭉 쓰고.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 굉장히 막 심한 교통사고 딱 당하면, 그래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뭘 느낀대?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면서 막 차가 구르고 막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 막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 이유야, 그 이유. 자, 그러면 스토리 제목 적어볼게. 무서운 사건이 뭐야? 느린 동작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 이유입니다. 요거 내용 미리 정리해 줄게. 자, 이유로 처음에 가짜 이유가 나오는데, 가짜 이유가 뭐냐?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건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 같다고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근데 요거는 잘못된 이유야. 그냥 통념이야. 통념. 통념은 잘못된 거죠. 자, 진짜 이유가 뭐야? 편도체가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착각을 유발해. 착각 유발. 이게 진짜 이유야. 그래서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오케이? 자, 4번까지 문제 제기 도입. 쌤이 쭉 읽어볼게요. 1번. 자, people involved in an accident.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종종 death 이하라고 보고한대.
자, 리포트의 주어가 뭐죠? 꾸밈 받는 말이 주어인 거 알지? People이 주어야 복수니까 S 없어요. 자, 뭐라고 보고하냐? 자, the event seemed to last a lot longer than it actually did. 사건은 실제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 그러니까 사건이 늦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보고한대. 그 다음에 또 연결사 두 개 괄호쳐. 즉이랑 그 대신에 아까 다 나왔던 거네. 두 문장 또 문사비고 빈칸. 자, 즉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앞이랑 똑같잖아 내용이. 그래서 연결사 측이야. 3번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기 대생략 대리아라고요. 대절 끝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자, 디스가 뭐니? 그쵸, 앞문장 전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문사비야. 자, 왜냐하면 the brain reacts more quickly when it senses danger. 뇌가 더 빠르게 반응한다. 그것이 위험을 감지하면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믿는데, 아까 말했죠. 이거는 사람들의 통념이야. 통념은 항상 잘못된 거야. 4번. 자, 여기 연결사 있고 의문문이랑 대답은 문사 말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 과학자들은 한 실험을 만들었어. 그 개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개념은 뭐니? 그 개념. 여기 3번에, 그치? 3번에 this happens 이해하죠? 됐죠, 됐죠. 오케이? 아니, 저 잘 지키고 있나 지금 보고 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에도 데이가 있기 때문에 문사비야. 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대. 그들이 누구야? 과학자들이죠. 거의 다 문사비야.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 자, 참가자들의 집단에서 그리고 나서 measure their brain functions. 그들의 뇌 기능을 측정했어요. 이해돼? 자, 실험 7번까지야. 실험 7번까지. 자, 7번. 자, what they discovered.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이 문장의 주어지. what절이 주어져. 그러면 단수 취급한다. was가 되고요. 자, that the brain does not react faster than normal. 뇌는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 in frightening situations. 무서운 상황에서. 라는 것이었어.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이거 잘못됐다. 그쵸, 통념의 부정이죠. 문법 잠깐만 볼게. 여기는 what이고 여기는 왜 that이야? 둘 다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what은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 왜 불완전해? discovered의 목적어 없지? 그 다음에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완전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쉽나? 무서운 상황할 때 ing죠. 여기 ed 쓰면 무슨 뜻이야? frightened 하면 무서워하는 상황이야. 상황이 무서워해? 아니죠. 무섭게 하는 거지. 능동이야. 그 다음 TS 써. TS 쓰고. 자, 스토리 빈칸 뭐 들어가? 아까 했잖아. 요거 착각. 착각. 진짜 이유. 자, instead, 그 대신에 이것도 대조라 그랬어. 자, 뭐랑 뭐가 대조인지 봐봐. The area of the brain known as the amygdala, 발음 어떻게 하냐? amygdala, 편도체라고 알려진 뇌의 영역이 causes the illusion of time slowing down.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착각을 초래한대. 오케이? 그러면 뭐랑 뭐랑 지금 대조되고 있죠? 앞에 대디야. 그치? 뇌는 보통 때보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요거랑
이거 진짜 이유. 요 두 개가 지금 대조되는 거죠. 요거 대신에 요거죠. 연결사 기억해. 아 그리고 뭐 파란 거 어휘 중요한 거 알지? 착각 이거 중요하고 여기 ing 동그라미 쳐봐. 요거 물어봐야지. 여기 too slow 돼 안 돼? too slow 안 돼? 왜 안 돼? 이거 많이 했는데 자 저거 패턴 적어볼게. 어부가 뭐죠? 전치사지. 그 다음에 time이 명사지. 그 다음 뭐 나와? ing가 나오지. 이거 기억나지? 이렇게 나오면 요 ing가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부정사 못 나와. 동명사만 나와. 오케이? 쌤 그러면 요 앞에 거는 뭐예요? 요 앞에 명사는 뭐니? 이 동명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건데 자 문법 아니?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무슨 격이와? 대명사는 무조건 소유격, 명사는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목적격이잖아. 소유격도 되기 때문에 apostrophe s 붙여도 돼요. 여기 time에다가 apostrophe s 붙여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해석이야, 해석. 얘가 주어기 때문에 얘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얘가. 자, 그러면 해석 시작.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착각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전부 상술입니다. 상술. 자, 9번 봐봐. 이 문장도 문사 별표. 왜? 대명사가 두 개나 있어.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자, 빨리 말해봐. 그것이 뭐야? 편도체라고 알려진 뇌의 영역이지. 편도체. 이것은 뭐야? causes 이하지. 시간이 느려진다는 착각을 초래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by creating extra memories to add to the memories. 기억에 첨가되는 추가적 기억을 만듦으로써. 어떤 기억들? 어떤 기억들? 자, that are normally created by other parts of the brain. 뇌의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보통 만들어지는 기억들에 첨가되는 추가 기억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것, 시간이 느려진다는 착각을 초래한대요. 됐어? 마지막, 자, because of the additional memories. 그 추가적인 기억 때문에 자, 이거 그야, 그 추가적 기억, 뭡니까? 앞에 뭐 받아? 그치? extra memories를 받죠. 그래서 이 문장도 문사야. 우리는 믿습니다. 데디아를 대투해봐. 그 무서운 사건은 이거 알지? must have pp가 뭐야? 과거 일에 대한 추측.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거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야. 뭐뭐였음이죠. 자, 무서운 사건은 더 오래 지속됐음에 틀림없다. 오케이? 실제보다. 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믿는 건 현재고요. 사건이 지속된 건 과거 아니야. 그래서 must have pp라고 써야 돼요. 오케이. 순서 보자, 순서. 자,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 2, 3, 4, 5까지고요. 6, 7, 8까지고요. 9부터 끝까지고. 좀 빠르면 정지 버튼 누르고 표시해라. 자, 포인트가 다 있어. 2번에 즉, 6번에 그들, 과학자들이야. 9번에 it is. 어때? 세 덩어리 맨 앞에 전부 시그널이 있지. 이런 거 순서 빼박이라고, 순서 빼박. 됐지? 자, 4번 갈게요. 또 읽어봐, 정지 버튼 누르고. 자, 이거는 이야기야,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 보세요. 일단 주제는 호주의 끔찍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기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가 없어. 이야기는 내용일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문은 진짜 문법 맛집이야. 중요한 문법이 겁나 많이 나와. 여기서 문법 꼭 나온다.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그 옛날에 호주 알죠? 호주. 호주가 이제 유럽에서 그 호주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유럽인들이 이제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원주민들 그 자녀들 있지. 자녀들을 강제로 그 원주민 가정에서 납치해가지고 고아원이나 백인 가정으로 보내버렸대. 왜? 그 아이들이 그 원주민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좋다.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막 학대받았을 거 아니야. 고아원이나 막 백인 가정에서 학대받았을 거 아니야.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직업 못 구하고 막 그랬대. 그런 일에 대해서 훨씬 나중에 호주 정부가 사과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보자. 1번. 요거는 그냥 쌤이 쭉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여러 해에 걸쳐 호주 정부는 유감을 표현해 왔어. 자, 여기 현재 완료 밑줄 치세요. 요것 때문에 온 거죠? 여러 해 동안 하면은 여러 해 전부터 지금까지 하냐. 그치?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고요. 이거 미스자. 이거 어차피 뒤에 또 나오거든. 자, for 시간. 얼마 얼마 동안.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나와. since 과거 시간. 과거 이후로. 이런 표현들은 무슨 시제와 쓰인다고? 현재 완료와 쓰이는 거야. 오케이? 현재 완료는 항상 뭐랑 비교하는 문제? 과거랑 비교하는 문제야. 과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해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뭐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냐? 자, 첫 번째 문법 중요한 거 나왔다. Having taken 밑줄 쳐. 자, having PP. 뭐야 이거? Having PP. 완료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완료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완료 동명사는 언제 쓰니?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야. ing가 동사보다 먼저일 때.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하는 거야, 했던 거야. 그치? 동사보다 먼저니까 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해봐. 약 10만 명의 Aboriginal 원주민 아이들을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데려갔었던 거죠. 그치, 데려갔었던 거. 191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요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해 왔대.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가 뭐야? 이거지, 이거. 유감을 표현해 온 거. 야, 이게 먼저니? 아니면 원주민 아이들 데려온 게 먼저니? 원주민 아이들 데려온 게 먼저잖아. 왜? 이거는 1910년에서 70년대까지니까. 동사는 언제야? 동사. 동사는 현재까지니까. 오케이? 데려온 게더 먼저지. 그럴 때는 having PP라고 써야 돼. 자, 2번. 아, 이것도 별표. 자, considered. 저기 뒤에 콤마 있다. 분사구문인데, 여긴 왜 PP야?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 주절의 주어가 얘죠? They. 누구니? 아이들이야,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니 생각되니? 이거 생각되는 거예요. 수동이야. 자,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유로 해석하자. 이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tter off ing 이것도 외워. better off ing는 뭐뭐 하는 것이 더 나은의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계속 나와. bring up이 뭐죠? bring up. 양육하다, 키우다지. 근데 봐봐, 아이들이 양육되는 거잖아. 이것도 수동태 동명사가 왔어요. 여기는 그냥 다 외워 그냥. 자, 해석 시작. 백인 사회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됐어? 그들은 보내졌어 정부에 의해서 어디로? 자, orphanage, 고아원이나 백인 foster homes.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어. 응? 강제로. 자, where 관계 부사지. 앞에 컴마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선행사 대입해서 해석하자. 선행사는 이두개 탔죠? 고아원과 백인 위탁 가정에서. 자,
관계부사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 which랑 비교하는 문제. 자, which는 안 되지만 뭐 which는 돼? in which로는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관계부사는 전치사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들 중 많은 애들이 신체적 뭐를 경험했어? 이거 중요하다. abuse. 학대를 경험했어. 3번. 자, their psychological trauma surfaced later in life. 그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살면서 나중에, 여기서 surface는 동사야, 동사. 표면화되다. 표면화됐어. In the form of depression, 우울증이나 또는 inability to keep a job. 자, 요거 해석해봐. 직업을 간직하는 무능력. 이상하잖아. 자, ability to가 뭐야? 이런 거 외워둬. ability to는 뭐뭐에 대한 능력 하지 마시고 뭐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inability to는 뭐예요? 반대니까 뭐뭐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 to가 전치사 to니 부정사 to니? 부정사 to야 뒤에 동사 원형이다. keep, 오케이? ing 안 돼. 자, 다시. 우울증이나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것의 형태로. 됐어? 그 다음 여기 잘 봐. 자, which was attributable. 선행사 뭐야? 일단 attributable이 무슨 뜻이야? 기인한. 그것은 기인했대. 뒤에 읽어봐. 그것이 뭐야? 시간 없으니까 바로 말할게.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와 맞추는데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면 단수 취급하지. 그래서 was가 온 거 겁나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기인했어. 여기도 겁나 중요해. 자, to their having been taken from their homes as children. 쭉 표시해. 자, 이거부터 하자. having been pp. 이것도 뭐야? 씨. 자, 봐봐. having been. been. 비동사의 pp 아니야. having pp. 아까 했네. 완료 동명사라 그랬지.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더해졌어? 세모 봐, 세모. be taken. 비동사 pp가 더해졌어. 그래서 뭐야? 완료 수동 동명사가 되겠죠. 꼭 나온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완료 동명사는 했던 거고 수동은 되어진다니까. 되어졌던 거. 그리고 요 대열도 중요합니다. 이건 아까 한 거야. 뭐야 이거? 동명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대명사는 반드시 소유격 쓴다. 그래서 대열 소유격. 오케이? 주어기 때문에 은느니가로 해석해. 해석 시작. 그들 이 아이들이었을 때 그들의 집으로부터 수동이야. 데려가졌던 것에 기인했다. 됐어? 데려가진 거죠. 수동이야. 자, 4번. 이제 자, known as the stolen generation. 도둑맞은 세대라고 알려지면서. 이건 왜 또 PP야? 자, 분사구문 주어랑 능수동 따죠. 그들, 아이들이 알아, 알려져. 알려지는 거야. 수동이에요. 자, 그들은, 이건 또 뭐야? 아유, have been, ing가 뭐니? 현재 완료 진행. 해석 어떻게 하니? 해오고 있다. 적극적으로 캠페인 해오고 있어. 여기 캠페인 드 안 돼요. 캠페인 드라고 쓰면은 이거 뭐야? 현재 완료 수동. 캠페인 되어져 왔다야. 안 되죠? 어휴, 계속 중요한 거 나와. for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자, for 블라블라가 부정사 앞에 오면 이 부정사는 뭐니? 아, 미쳤어. 다시. for 블라블라가 부정사 앞에 오면 이 블라블라는 뭐니?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얘가 이거 하는 거야. 호주가 to take steps to right its wrongs. 그것의 잘못된 것들을 right,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도록
취하도록 캠페인해 오고 있어. 됐어? 그 다음, 자, 비록 그들은 gratified, 만족하느냐? 만족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 이거 중요하죠? apologize, 사과했을 때죠. 그것의 행동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을 때 그들은 만족했지만, 이거 내용일치가 중요하다. 만족했다. 불만족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뭘 요구했어? Financial compensation. 재정적 보상도 요구했어. 오케이? 자, for the suffering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에 대해서. 자, 6번. 아, 여기 나오는구나. 자,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이거잖아, 이거. since 과거. 그래서 뒤에 또 현재 완료가 왔죠. 각각의 호주 주는 그러한 계획을 도입해왔다. 이거 미안해. 6번도 문산이라고 써. 그러한 계획을 도입해왔대. 자, 그러한 계획이 뭘까? 그러한 계획 뭐예요? 재정적 보상을 해주는 거죠. 문사. 여기 문사기로 써. 문사. 자, 마지막. 물론 어떤 양의 돈도 완전히 자, make up for. 뭐야? make up for. 보상하다. 아, compensate랑 비슷해. 이거는 명사 보상이고 동사는 compensate. 비슷해요. 보상하다. 완전히 보상할 수 없었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그렇죠? 도둑맞은 세대에 의해서 경험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어떤 돈도 보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오케이. 조금 여기 세 개는 다른 영상에 녹화할게요. 선생님 좀 쉬고.